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성 인선 관련한 질문으로는 좀 저 글쎄.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 전부예요? 아니면 목적이 뭐예요? 22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낙선했지만 또는 공천받지 못했지만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재보위할 때 이 양반들이 찬성해버리면 어떡해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행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그 내용 전달은 제대로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드는데,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정무수석 소개할 때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본인이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질문 없죠? 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사회 보는 사람이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색한 장면 아닙니까? 대통령은 질문 없죠? 라고 묻는데 옆에 사회가 질문 바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기로 돼 있었고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받아뒀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 상황이 숙지가 안 된 거예요. 질문 없죠? 그러고 나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기자는 앞으로 계속 고수할 원칙은 무엇이고 그리고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한테는 예기치 않은 질문이었나 봐요. 그러자 그때 보인 대통령의 반응을 봅시다. 아니 뭐 편하게 하지 마. 저 오늘 정부성 인선 관련한 질문으로는 좀 저 글쎄 답변이 자신이 없었던 거죠. 실제 엉뚱한 답변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행사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비공개 행사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아닙니까? 어제도 격려했다고 하니까 따로 모아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 전달은 잘 될지. 자, 다음은요.